뭐라고요? 예, 왼쪽편에 보시면 네. 예, 시험지도 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두 모양의 도자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자, 보세요. 예. 어허. 우와.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여기 바로 이제 자두 꽃 모양의 도자기 세트가 됩니다. 빛깔도 자두꽃 못지않게 예쁘네요, 진짜. 네, 네. 이화만리 권역에서는요, 이렇게 8년 전부터 전통 가마에 구워 만든 도자기를 판매도 하고요.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고 있대요. 도자기 구경에 빠져 있는 사이. 달려줘! 오! 달려줘! 달려줘! 아니, 개구라, 왜? 왜 가리가 잡아먹으려 그래? 개구리 개선아! 와, 좀 무섭게 생겼다. 그럼 얼른, 얼른 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돼, 이리 도망가야 돼. 자도밭인데요? 잠깐만! 네. 아우! 아니, 여기 거기잖아요! 그, 농약도 주고 그래서 위험해! 단테를 피해야지! 아니요, 여기는, 이하말리는 대부분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 그쵸, 그러니까 개구리가 저렇게 크겠죠. 그렇죠. 천연비료와 청정수로 자두 가수 농사를 지어 봄이면 자두밭 가득! 무공의 먹거리들이 저절로 다. 안녕하세요! 네. 우와! 아니 진짜 이 자두밭에서 네. 뭘 캐고 계시네? 예, 범나무를 캐고 있어요. 허! 여기는 친환경 밭이라서 네. 모든 풀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요거는 뭐죠? 냉이. 요거는? 쑥. 요건? 달래. 아, 달래 냉이 쓴박이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 예. 초등학교 책에 있죠. 나물 캐러 뭐 있는데 까먹었다. 나이대가 비슷한갑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4-5년생인데요. 4-5년생? 45년생? 진짜요? 45년생이면 지금 할머니요. 아무리 당하고 나 4년 5반이라고 말했는데 45년생이라고 말했어. 잠깐. 45인데. 달래냉이 쓴박이 나물 깨오전. 이곳에 그 또 특별한 봄나물이 바로 민들레입니다. 지금이 영양이 많을 때라 먹기가 좋대요. 아니 근데 원래 민들레는 노란 꽃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예, 노란 꽃도 흰 꽃도 있는데 예. 꽃이 나오기 전에 먹어요. 이거 어떻게 먹는데요? 이거를 효소도 담아 먹기도 하고요. 네. 겉절이도 해 먹고. 생으로 그냥 막 먹어요? 네, 너무 좋죠. 생으로 먹는 게. 오, 그냥. 오, 생으로도 그냥 그 자리에서 드시네요. 저렇게 먹어도 돼요? 예, 네, 저렇게 맛있는데요. 저는 또 주더라고요. 맛있어요? 제가 무슨 예. 네. 좀 씁쓸할 맛있다고 것 해서 믿고 먹어봤는데요. 근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어우,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우겨갖고요. 먹어요? 민들레나 이런 썬박이나 이런 종류는 다 이렇게 약효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쓰지요. 쓴 게 원래 몸에 좋잖아요. 그렇죠.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 거네. 어디 가서 뭐 먹지 마세요. 이제. 네, 민들레는요. 담즙 분비를 도와 특히 간 건강과 피로 해소에 좋다는데요. 몸에도 좋아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민들레 잎은 쓴맛이 적고 부드러워 무침으로 먹기에도 좋고요.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될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뿌리는 식감이 아삭해서 김치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화만리 권역에서 무공의 땅에서 자란 봄나물로 건강 밥상이 제대로 차려졌습니다. 아유, 이게 보기만 해도 향이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와, 봄이 뒤에도 있고 밥상에도 있고. 그래서 또 한 입 크게 바로. 아유, 아유. 봄을 드시고 아유. 오셨네요. 이 민들레 짭짤한 맛이 네. 입안에 네. 그 충격을 확 돋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싱싱해져요 몸이. 안 제가 생선인가요? 6월 달 정도 되면은 네. 여기가 더 싱싱해집니다. 어? 왜요? 여기 6월 중순부터 네. 8월 중순까지 빨간 자두가 이 들판에 맛있게 열립니다. 그때 오시면은 네. 맛있는 자두 한번 드릴게요. 그냥 돈 안 받고? 돈 암. 아름다운 자두꽃과 정감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무공의 먹거리, 특별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청정고장 경북 김천시 이화만리 권역으로 놀러오세요. 네, 당장 가고 싶네요. 이 지천에 펼쳐진 자두꽃이 잊혀지진 않는데요. 그러면
4월에 가면 자두꽃, 7월에 가면 자두열매?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이틀 동안 자두꽃 축제를 열거든요. 이때 가시면 그 만개한 꽃들도 이렇게 저처럼 즐기시고 청정지역에 맛있는 먹거리도 즐기고 건강해지세요. 네. 네.